성당을 지나 언덕을 내려가면 형형색색의 나무집들이 바닷가에 펼쳐진다. 칠로의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해상 가옥으로 한때는 천여 채가 넘었지만 지금은 백여 채만 남아있다. 집들은 모두 독일식이다. 벽을 장식한 나무 조각은 물고기 비늘 같다. 집 내부는 어떨까? 집안은 여느 집과 다르지 않다. 널찍한 거실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하다. 빠빌로! 다실로, 다실로! 빠빌로, 빠빌로! 이곳 사람들에게 바다는 곧 삶 전체다. 바로 옆집은 목공소다. 아들과 함께 목공소를 운영하는 목공은 이 해상 가옥에서만 40년 넘게 살아온 이 마을 토박이다. 나무가 흔한 칠로에는 집집이 나무 난로를 사용한다. 이 마을이 세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잘 썩지 않는 알레르세 나무 덕분이다.